새로 시작을 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네, 영업 시작하셔도 되고요. 괜찮습니다. 이분들. 그러면 금전의 운기도 당연히 잘. 네, 영업이 잘 되면 당연히 돈이 들어오겠죠. 그러나 예, 이분들이 이제 크게 한다기보다는 좀 소소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광명에 있는 미금신앙입니다. 네, 오늘 또 2024년도 갑진년 또 미리 본 또 신년 운세. 오늘 저희가 토끼띠 분들의 운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토끼띠 분들 갑진년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우선 우리 토끼띠 분들 선생님 어떤 좀 인생을 좀 살아가시는 분들 좀 많이 계세요? 이 예, 토끼띠 분들은 이분들은 영업기운이 굉장히 좋으시고요. 사업하시는 분도 영업하시는 분도 많고요. 이분들은 운기가 작년 수전으로다가 작년 겨울에 반짝 좋았고 올해 들어서 조금 경직돼 있다 이렇게 보고 이분들이 내년에 활개를 좀 펴야 되는데 내년 한 2월부터 괜찮고요. 이분들한테는 특별하게 삶의 과정이 뭐가 굴곡이 많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그래도 무난한 띠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들 선생님 약간 인생 살아가면서 이분들 가장 힘들게 하는 건 어떤 게 있나요? 이분들은 본인이 굉장히 잘하고 일을 굉장히 뭐 사회에서도 굉장히 자기 자리를 잘 잡은 분들이 많은데요. 3년 동안 이동변동이 많아야 돼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올해까지. 작년, 재작년부터 올해까지 이동변동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직업을 바꾼다든지 이직을 한다든지 이사를 한다든지 이동변동이 많았어. 그러니까 자리 잡히는 거는 내년부터다 이렇게. 자리 잡히는 내년입니다. 그리고 선생님 우리 토끼띠 분들 좀 얘기를 말씀해 주신 게 네. 초년에 약간 좀 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좀 외롭게 좀 자라오신 분들 많다. 좀 아니면 혹은 좀 집안이 조금 부모자가 이렇게 보면은 좀 이혼을 많이 하셨다든지 일찍 이제 한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다든지 이런 경우 좀 있거든요. 상문지기가 좀 있다 이렇게 보거든. 그거 빼고는 이분은 굉장히 또 노력도 많이 하시고 남편 사랑이나 부인 사랑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예, 이제 금술이 좀 좋지 이분들은. 그래서 뭐 특별히 이혼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은 적어. 다른 사람. 이 사람들이 한 번 또 한 사람한테 마음을 주면 완전히 다 주시는 분들인가 보네. 정이도 많고요. 정이 너무 많아 문제야.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그래도 결단력은 있어요. 자기가 잘 끊어내 알아서. 그러니까는 뭐 크게 문제될 건 없다 이렇게 보는데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럼 어쨌든 우리 개묘년은 이제 토끼띠 해였잖아요 올해가. 네네. 이 토끼띠 분들 개묘년은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개묘년에는 이분들 자체의 기운으로 봤을 때는 운기가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데 금전으로다가도 괜찮았고 돈으로다가도 크게 힘들지 않은 한 해였어요. 그런데 내년의 운기도 이분들한테는 상당히 좋다라고 보는데 이분들도 내년에 운이 상당히 좋거든요. 뭐 빠르면 한 4월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보고. 네. 네. 그러면 내년에 어쨌든 운기가 올해보다 더 좋아진다. 네, 영업 기운, 장사 기운 높이 올라갑니다. 장사 안 되시는 분들도 내년에 조금 순통이 트이고 잘 되신다고 하니 또 걱정 좀 내려놓으시고요. 괜찮다. 그렇죠. 그럼 어쨌든 내년에 갑진년 우리 토끼띠 분들을 자세히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일단 우리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의 운기 한번 또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직장 다니시는 분들 내년에 이제 갑진년에 어떤 기운이 들어오는지 봅시다. 이분들은 직장 운기도 상당히 좋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특히 이제 그 물에 관련된 물 기운이 좀 많은 기운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내년에 물 장사나 뭐 이렇게 커피 식당 이렇게 물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런 분한테 크게 좋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새로 시작을 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은 영업 시작하셔도 되고요. 괜찮습니다. 이분들. 좋네요. 그러면 금전의 운기도 당연히 잘. 네, 영업이 잘 되면 당연히 돈이 들어오겠죠. 그러나 예, 이분들이 이제 크게 한다기보다는 좀 소소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고요. 지금 좀 정리라기보다는 조금 좀 털을 좀 옮기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전을 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럼 예를 들면 이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아예 새로운 좀 일을 좀 시작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혹시 괜찮아 보이는지. 남자분들은 조금 그러네요. 남자분들은 조금 돈의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아. 운은 좋은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직장이나 이런 운은 좋은데, 그러니까는 돈이 나가는 기운이 좀 있어. 특히 남자분들, 대주님들. 그럼 그런 건 조심을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영업 기운이 좋단 말이에요. 영업 기운이나 직장 운기는 괜찮은데 과외로 돈이 나가는 거.
그게 있어요. 그 나머지는 괜찮아. 근데 특히 장사하시는 분, 자영업자한테 굉장히 좋아요. 아, 네. 네. 오, 좋네요. 전반적으로 토끼들 기대를 많이 해봐도 괜찮죠? 네, 좋습니다. 아주 뭐 영업 기운 잘 활발하게 들어오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요. 그럼 토끼띠 분들 반대로 분명히 이렇게 좋은 와중에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분을 조심하고? 네, 남자분들 건강 좀 조심하시고 그렇게 넘어간다면 좋겠고 특별하게 뭐 사고 기운이나 이런 건 없는데 몸수로 좀 건강 기운이 조금 안 좋다고 그러시고 4월, 5월 달에 상문이 좀 드는 상문이 있다 이래. 집안에 좀 곡상 소리가 난다. 그런 건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조심한다고 되는 게 상나는 게 조심해서 안 나고 그런 게 아니라 집안에 집안에 진중 가중에 상문이 들어오니 드는 상문이다 이러세요. 그럼 갈 때라도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반기 때 들어오니까 알고 계시라 이거죠. 몸이 좀 안 좋으신 분이거나 돌아가실 양반이 있다 이거야. 아, 알겠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우리 토끼분들 위해서 또 한 말씀 해주시면서 마지막에. 네, 굉장히 성실하고 재주가 많아요 이분들이. 그리고 명랑해. 그리고 굉장히 분위기 파악 잘하고 굉장히 눈치가 좋고 센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토끼띠들이 어디 가도 욕먹는 스타일은 아니고 굉장히 이쁨 받고 사랑받는다. 집에서도 그렇고 밖에 나가서도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이런다고. 근데 자, 이게 갈팡질팡하지 마세요. 내가 딱 결정을 했으면 거기에 잘 면밀히 세세하게 저기 알아보셔가지고 내년에 이동하는데도 문제가 없으니까 변동 주는 것도 괜찮고요. 내년에 기운이 또 영업 기운이 활발하게 들어와요. 직장도 영업으로 직장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영업 기운 상당히 좋으니까 내년에 아주 기대해 볼 만합니다. 특히 직장 운기 굉장히 좋고 자영업자 물에 관련된 자영업자가 상당히 좋으시대 할머니가. 아우 다행이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쭉 말씀해 주시면 정말 스님께서 나이도 안 보고 또 띠만 보고 이렇게 전적으로 말해 주세요. 전반적인 거지. 나는 안 그런데 완전 다른데 다를 수도 있죠. 이거는 디테일한 게 아니고 전반적인 흐름을 간략하게 흐름 맥락을 이렇게 공수로 주는 거니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개인 점사 보셔야지 이건 정확하게 나오는 거고요. 그렇다더라. 그러하더라라는 거지.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또 이렇게까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개별적인 상담 통해서 또 여쭤보는 게 제일 정확하다는 거죠. 네네네. 일 중이면은 전화 못 받을 수 있으니까 문자로 꼭 남겨주시고 제가 답변 드리고 전화 바로 드리니까요. 뭐 전화 상담을 하시든 방문을 하시든 방문 추천드립니다. 전화하는 것보다 방문이 좋아요. 방문하셔서 보시고 안 되시면 전화로 보시는 거지만 개별 상담 본인 사주는 개개인의 사주마다 다르니까 운기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공수를 좀 알아보시려면은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죠.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또 감사합니다. 네, 내년에 들어오는 신년에 갑진년에 우리 청년 기운 잘 받아가지고 특히 물장사 영업하신 분도 굉장히 좋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요. 개업이나 이전 확장하실 때도 물어서 가셔야 돼. 대신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상업 기운이 상당히 좋게 들어온다 하시니까 내년에 한번 파이팅 한번 해보세요. 네, 걱정 근심 내려놓으시고 많이 힘드시지만 좀 견디시고 내년에 운기 잘 받아가지고 좋은 기운 받아서 영업번창 사업번창 직장의 승진수로다가 이렇게 대박나시길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